예술 작품이네. 작품 같아. 이건 뭐 이건 한정식 세트 차림 같아. 와. 말씀하세요. 네. 아, 또 한 상이요. 오늘 찾아간 곳입니다. 여행 중에 강원도 양양군 현봉면 기사문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루 숙식을 할 겁니다. 여기가 숙소 38파크이고요. 식사할 곳은 여기 38횟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원도 양양에 하조대 있고 하조대 옆에 기사문이라고 있어요. 기사문 항입니다. 그리고 기사문 항 중에서도 제가 지금 와 있는 데가 여기가 38횟집이라는 데예요. 기사문항 입구에 있는데 여기는 숙소와 식사를 아침 저녁으로 같이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들렀어요. 여기하고 제가 관계는 없지만은 그래서 들른 곳에서 식사도 하고 또 이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것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녁과 아침에 제공된 음식들입니다. 계절마다 메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히 놀랍죠. 이 고기들 중에서 잡아서 식사 제공을 해주세요. 건대 있고 돼지도 있고 방어, 박대, 박대인가요, 그거? 오징어도 있네. 방어도 있어. 한국인들은 대부분 아는 지역들이므로
저는 지금 외국 손님과 함께 방문하면 적당한 곳들을 영상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숙소에서 바라본 기사문 마을과 항구입니다. 저기 기사문 항이 보입니다. 서핑 훈련장도 있죠. 기사문 등대가 보입니다. 기사문항 모습은 내일 둘러보겠습니다. 저기 멀리 38 휴게소가 보이고요. 숙소에서 38 횟집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갑니다. 이곳의 장점은 숙박비와 식사비용이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녁 아침 식사 포함 2인실 8만원, 그리고 3, 4인실 7만원 인당.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38 횟집의 내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맛있는 먹거리들만 주로 보여드립니다. 두 개 주시고요. 네. 야, 이게 한상이란 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 세 번 나와. 이거 세 번 나와. 이런 게. 어떻게 다 먹어? 그냥 먹어.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건 뭐야? 이거는 거 다. 아, 와. 아, 그냥 슬립 쓰지 말고 드세요. 아직 메인 회가 안 나왔어. 아, 메인 회는 아직 안 나오고. 스키도 아직 덜 나왔어. 번데기까지 나오고. 야, 번데기 나오는데 처음 봤네. 오징어. 인천 가서 가자면. 이건 뭘까? 오징어 아니고 오징어 튀기? 탕수육, 강정? 탕수육이나 강정이겠지. 여행들이 이번에 이제 여행 가요. 나쁜 것들. 이야, 이건 뭐 이건 한정식 세트 차림 같아. 스키다시. 선생님 오징어랑 부족하신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한 상이요? 멍게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네. 말씀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회는 애들 올게요. 네. 이래. 또 와? 회가 또 와? 어. 회는 안 나왔어요. 환경을 주네, 아저씨가. 제가 여기 음식을 자세히 찍는 이유는 해외 손님들과 함께 방문할 때 보여줄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미역이 맛있는데 나 미역 진짜 좋아해. 아니, 정체를 좀 알자, 정체. 어? 아, 이거 뭔가 정체 알아? 정체? 어, 이거 뭐, 뭔 종류인지 뭐. 한국 있고, 어. 방어 있고, 어. 이거 뭐, 뭐라고 봐야 되나, 이거?
그 방어 아니야? 아, 방어보다 한번 봤네. 예술 작품이네. 저녁 식사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박은 예약부터 하셔야 합니다. 물고기 좀 구경하고요. 숙박 비용에 식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내일 아침 식사도 여기서 합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가 흐려서 일출 모습은 볼 수 없네요. 여기 주사문리에는 여기가 38선 수복지역이라서 그러는지 집집마다 다 태극기를 달아져 있고요. 벽화도 약간 뭐 전쟁 시기에 관련된 벽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잠탈횟집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모래라고? 모래. 걔는 이거 뭐? 조림 같은데 좀 독특하게 조려. 이거 이건 가자미. 또 이건 뭐예요? 지리. 지리. 아 최고 음식이야. 야 이것이 아침 식사로 제공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는 아래 38 패키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패키지에 음식과 룸이 제공이 됩니다. 여행 정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사문 마을과 항을 둘러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